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의 긴급생활지원금과는 별도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정부 경기도와 별도로 마련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3월 31일 이전부터 수령 기준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대상이며 7월 31일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합니다. 특히 파주시는 원활한 지원금 교부를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집중 교부 기간을 운영하며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자가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4개 지역별 이동 창구를 개설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수령 및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규석입니다.